한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로 어떤 면에서는 보여지고 결정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제일 처음에도 우리가 잘 알지만 비극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뭐 거기에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뭐 애매할 것도 없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예요? 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와서 뭐 여러 가지 그 감언이설로 반거짓말 뭐 등등 해가지고 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타락이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또 모든 이 세상 자체가 사실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다른 자연과 그 짐승이나 또는 땅이나 뭐이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덤비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질서가 어그러져 이런 세상에 살게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게 얼마나 뭐 중요한 것인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그러면서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거기 달려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뭐 과언이 아니라 뭐 그것 자체입니다, 사실은요. 인류에게 불행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속을 받는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건 바로 이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다시 순종,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범죄한 대가를 스스로 치러 주신 것, 십자가에서. 자,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사울 왕이 세움을 받은 다음에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나 수행하라고 줍니다. 사실 이미 이 사울이 이제 우리가 이미 14장, 13장, 13장 이때부터 봤을 때도 처음엔 뭐잘 시작하는 것 같더니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정말 딱 제일 처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정말 나가서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뭐예요? 말씀을 어깁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될 제사장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엉뚱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먹지 말고 전쟁을 막 금식하면서 하라는 이런 무리한 명령을 해서 결국 백성들이 피체 막 고기를 나중에 잡아먹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미 이제 좀 빗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제 장면이 사실 이 15장입니다. 사울이 이제 얼마나 심각하게 뭐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15장을 걸쳐서 사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명령을 전달하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이 과정이 여기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과 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엄청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이 명령은 아말렉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일로 인해서 지금 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데, 여기 보세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또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아주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 내릴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거룩한 전쟁, 홀리 워. 지금 이슬람에서 뭐 지하드 뭐 그러지만 그건 이제 다른 개념이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신명기 20장에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모든 족속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휘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겠어요. 즉 지금 이 무서운 명령은요, 첫 번째 가나안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명령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죄악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 때는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때는 아직 죄가 이제 있지만 심각하긴 하지만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이 좀 어려운 표현이 가득 이제 하나님이 이 정하신 어떤 그 한계선까지 다르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대략 가나안 정복 때까지 한 뭐 500년 정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점점 더 악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자녀를 제사드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래서 갓난 아기를 낳아서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일들. 또 이 굉장히 문란하고 뭐 바알과 아세라 성장 이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타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화친하고 외교적인 그런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서로 국가와 국가 대 싸우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곧 어떻게 연결되냐면 신명기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뭐 군사력이 세고 니들이 남들보다 우월해서 이 땅을 차지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딱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첫 번째는 그 족속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러면 약속만 지키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면 되냐?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맨날 싸울 때 그렇게 좀 부당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단순히 이스라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특별히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은 그렇다는 거죠. 그 칠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가증하고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칼로 말하자면 사용하셨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이 헤렘이라는 즉 거룩한 심판을 하는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게 했는데, 지금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칠족속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칠족속은 아닌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지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3개월 걸렸는데요,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우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싸웠다는, 여기는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17장에는 출애굽기. 근데 이제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신명기 25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말렉 족속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가라는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 2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5장 17절 잠깐 보시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그랬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아주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이렇게 이권이 마주쳐가지고 뭐 전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야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뭐예요? 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 남녀노소 뭐 진짜 이렇게 오합지졸들 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막 짐 다 싸고 이구 지구 메고 뭐 이러고 그냥 행렬 같이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60만 남자만 그 다음에 뭐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이나 다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한 200만 정도 될 텐데요 아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걷다 보면 항상 그렇죠. 노약자들, 뭐 몸이 약한 사람들은 뒤로 이렇게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청년들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은 뒤로 처지는데 그 뒤에 처지는 그 약자들을 따라가면서 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야비예요. 전쟁을 하고 싶으면 선전포고를 하고 야 싸우자 한번 붙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군사들 지금도 항상 전쟁에서 맨날 문제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군인들끼리 싸워서 뭐 서로 죽고 죽고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고, 항상 민간인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 가지고 맨날 초점을 맞추잖아요. 왜 군인 대 민간인,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왜 노역자들 무슨 어린이들 뭐 싸우려는 태세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을 가서 막 죽이고, 이건 아주 범죄잖아요. 그래서 범죄, 전쟁 범죄, 아주 치사한 일이고 또 아주 불법적인 일이고 야비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야비하게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때 물론 이기긴 했는데요, 싸움에.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면 이제 여호수아는 내려가서 싸우고 이기고, 이 뭐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제 밀리고 뭐 이러한 여러분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그 장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면서 일단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심상치 않은 그 결말을 적어놓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굉장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보십시오. 이게 그냥 여느 전쟁, 그냥 뭐 쳐들어와서 뭐 침략해서 싸우고 이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끝까지 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그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사울 왕 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걸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요. 글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쎄 뭐 이건 좀 설명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나 예를 드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모들이 제일 뭐 분노한다 그럴까 아니면 분노하거나 제일 아무튼 못 견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본인이 뭐 고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이 자녀 건드리는 거 제일 민감한 일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부모들은. 예,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맞고 오면 부모들 어떻게 할까? 뭐 열불이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물론 뭐 그걸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구속해서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또 손해를 주고 야비하게 하는 그 이 원수를 하나님이 끝까지 갚으신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감정적인 측면보다도요. 사실 그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 이 아말렉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죠. 죄를 졌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짓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끌어들였어요. 범죄하게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말하자면 자기 수하에 두고 자 이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만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이들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입니다. 근데 참 질겨요, 악이. 어떤 면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한번 싸워서 끝나지 않고요. 지금 사울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 대대로, 나중에 성경에서도 조금 추적이 되는데요. 역대상 4장 43절에 보면은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요. 유다 왕들을 쭉 내려가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4장 43절 말씀 잠깐 보면은요. 41절부터 읽어야 조금 이제 앞뒤가 맞을 텐데요.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와 노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자, 아말렉 족속 얘기가 아직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질기게 살아남았어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리고 그 에스더에 보면 사실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오는데요 뭐 이건
100%는 아니지만 거기 아각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줘서 그 블레셋의 왕이 뭐였어요? 그때 아각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아마 그 에스더 때까지 어쩌면 이 하만의 자손이 아말렉 자손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100%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추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대로 지금 수백 년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렇게 원수같이는 그때도 에스더 때도 아시지만 완전히 진멸하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했던 그 원수의 자손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뭐 악도 이렇게 질기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주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이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명을 지금 이 사울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또 역사적인 사실 오늘 15장에 자,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여기 15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느라 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기 겐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참 이 두 족속이 굉장히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말렉 족속은 그렇게 원수 노릇을 아주 톡톡히 대대로 역사적으로 했던 족속이라면 이 겐 족속은요 사실은 미디안 족속인데 이 겐 족속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그러지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부터 보면 모세의 장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잠시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도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도 하고 호밥 이라고도 하는데요. 루엘이라고도 하는데 그 와서 모세가 하루 종일 그냥 사람들 재판하고 하니까 제도를 좀 만들어라. 지금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이 제도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모세만 고생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라. 그런 좋은 그 제도를 또 충고하고 가르쳐 줘서 그런 도움을 줬고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뭐예요? 광야에서 이 길을 잘 아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장막 치는 그러한 곳을 인도하고 어디다 진을 칠지 이 눈 역할을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잘 도와주고 선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아말렉 족속하고 지금 이 겐 족속하고 같이 이렇게 좀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전쟁을 해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군이나 이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들부터 피신시키는 게 1차적으로 할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뭐 폭탄을 던지든 뭐 공격을 하든 해도 같이 우리 아군과 또 우호적인 그러한 나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피신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대조적인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와 같이 따라가면서 손해를 줬던 그러한 민족이고, 또 한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도와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우호적으로 했던 자, 그러한 이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들의 행한 대로 이렇게 갚으시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양과 염소 얘기하면서 예수님 그랬죠. 한쪽은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고 배고플 때 입히고 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잊지 않겠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염소는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고 뭐 굶었을 때 먹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답은 항상 우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또 소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실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뭐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뭐 그게 또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영적으로 방해를 하고 이 아말렉 족속처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와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정말 동일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자꾸 바라보면서 뭐 열등의식을 느끼고 우리는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뭐 그것도 일면 사실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시는가 이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뭐라고 답을 하시거든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아마 항변은 안 했지만 거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난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은 없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뭐 죽이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 하는 거랑 동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학대를 가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못 살게 굴면 어떻게 못 견디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여러분이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게 낫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또 연결된 정말 생명이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칭적으로 아말렉과 겐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또 아말렉에게는 이런 심판을 선포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명령을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사실 구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쳤어요. 치기는 7절부터 보면 하율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또 아말렉 사람의 아가광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순종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했죠. 뭐. 죽이긴 죽였고 치기는 쳤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숨쉬는 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왕살이었죠, 벌써. 그 다음에 여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런 것들은 또 남겼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아주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선택해서 사울이 자기가 순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서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여기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나귀와 낙타와 이 모든 우양과 이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은 살리는 이것은 결코 순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사실이 이 사울이 버림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마음에 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악한 자들이고 범죄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반역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온전히 순종한 그 의의를 저에게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감사하며 또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